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실 일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례로 서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을 가지고 가장 맛있고 값비싸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맹물 같은 혹은 흐드렛 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발효가 진행 중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저희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텁텁한 맛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저희를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01명의 선교사님을 섬기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섬기며 수고하는 이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목장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과 확신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향기롭고 값비싸고 맛있는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굴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글을 읽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얘기 또 여러 사람들 또 독서 참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많은 것을 한 주간 내내 경험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향기롭고 빛깔 좋고 값비싼 포도주 같은 사람일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가 금년에 파송 선교사로 이미 받아들인 세 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미 소개했습니다만은 임도마 재헌신 선교사 부부는 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여름에 와서 우리 앞에 한번 선교 보고를 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다 어렴풋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태권도 7단인데 태권도 사범은 아니었고 평생 기계 쪽으로 일을 하던 분인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프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가보니까 태권도가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뭐 태권도 초단 정도가 아니고 7단이나 되니까 이분이 사범으로서도 아주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아이들이 그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무려 400여 명의 아이들과 주부들까지 그 동네에서는 주부들이 태권도를 위해 하는 거 하니까 다이어트에 좋다고 주부들까지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하면서 곁들여서 뭐 영어 교실도 하고 한글 교실도 하고 미용 교실도 하고 아까 보니까 재봉틀 교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걸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열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조심조심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난해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위험한 곳으로 갔냐?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중동지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죽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보다 선교사로 나가서 죽는 사람들의 순교의 확률이 더 낮다. 저 그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신 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번 꼬모드 선교사, 화면에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이 누가 꼬모드인지 아마 확인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막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또 얼굴은 보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04년에 이분이 어쩌다가 우리 배형규 목사님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다른 여자 청년들과 함께 우리 배 목사님 집이 항상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쓰질 않던 사람이고 얼굴이 까맣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었는데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돈 버는 일에 대한 관심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받고 또 어디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2004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분이 벌써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2009년에 샘물교회에서 스리랑카 공동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자동에 집을 하나 얻고 토요일만 되면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와서 같이 스리랑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주일날 스리랑카 사람들끼리 모이는, 한국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 꼬모드가 사역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신의 조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돕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로부터 굉장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분이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결정을 하고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샘물교회가 자신을 파송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다고. 이분은 연세가 벌써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포도주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선교사 중에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헌신과 섬김의 향기가 없다면, 타이틀이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소개를 하고 우리 당회가 또 기꺼이 받아서 2016년부터 파송 선교사로 결정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소개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놀라운 말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 부분에서 몇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맨 처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예수님에 관한 소개 첫 자료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또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상황은 단순히 뭐 술 한잔 먹다가 술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부터 계산하면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가족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1500년 동안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족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그 지역에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혼인이 있으면 그 혼인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을 전체가 그냥 축제를 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다 일도 안 나가면서 한 주간 지내는 겁니다. 그 당시 분들은 휴가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론 쉬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집 잔치가 있으면 그게 그 동네 사람들 전체의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이게 식수처럼 마시기도 했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음식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아무개 집에 애 결혼시키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니까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냐. 그 중요한 잔치 자리에 그 중요한 음식을 미처 준비를 못하다니. 이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20년 전에 그 모양이더니 지금도 보니까 그 모양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오래 살았던 이웃들 속에서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부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은밀한 소식, 이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 들은 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벌였던 그 집과 보통 사이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친형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아들 예수에게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11절에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게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대개는 기적이라고 번역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두 번째 의미인 신호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기적과 신호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번역어입니다. 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은 우리가 뭐 그거 기적이 틀림없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호 많이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오시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빨간불 신호가 나오면 어쩝니까? 멈춰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보신 신호 중에서 빨간 불 외에 그 위에 서 하고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신호만 보면 그 신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멈춰 서는 겁니다. 파란 불이 나오면 가는 겁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지금 신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신호의 메시지는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왜 메시지냐? 이게 바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맹물 같은 인생들이, 사람이 맹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간다. 그게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실 때 상황을 보면 시간이 다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할 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분 더 계셨는지 한 시간을 더 계셨는지, 그러나 조금 여유를 두었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만드는 물을 어떤 물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물입니다. 무슨 물이라고요? 결례용 물입니다. 유대인들 집 입구에는 정결 예법을 위한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옷에 뿌리거나 정결 예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입니다. 식수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고 뚜껑을 해서 덮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물은 마실 물이 아니고 그냥 현관 입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냥 뭐 떠서 적당하게 쓰면 되는 물입니다. 한마디로 허드렛 물입니다. 식수는 어디 있을까요? 집 안쪽에 있습니다. 저 안쪽에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부엌에 뚜껑까지 해서 거기에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앉으면 안 되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집에 하인도 많고 집이 상당히 큰 집 같은데 안쪽에 있는 식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굳이 이 허드렛 물, 먼지가 끼어 있는 물, 이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렛 물은 한 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시궁창으로 버려집니다. 이 물을 안방 경대 위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특히 악하거나 고약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한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버려지는지도 모르는 시궁창으로 버려집니다.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한 폭의 그림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얘기를 하신 다음에 3장,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떠올려보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기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고 가방끈이 좀 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도덕적으로 아주 교양 있고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고고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바닥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여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거기에 돈이 좀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다, 내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나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던 한 불행한 젊은 여성이나 국가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분이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좀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가진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고 있던 한 여성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사람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여성은 몸은 건강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수가성까지 찾아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은 아예 움직일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흐드러진 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필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돈 있고 권세가 있으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포도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금슬이 좋으면,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를 좀 더 가지면 내 삶이 좀 더 근사해질 것이다. 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도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일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내일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그 만족에 매달려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버트랑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70년대에 이분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은 아주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궁금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야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절대 믿어지진 않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논리정연한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반기독교인 어떤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였고 문학 작품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 사람을 미국의 유명한 큰 대학들이 석좌 교수로 모셔가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뉴욕 대학의 교수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십자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성경이란 책이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자기가 그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보통 참혹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처참함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제가 그걸 두 번을 봤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가족들이 같이 한번 그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제가 눈을 뜨고 똑똑히 보려고 눈을 부라리고 봤는데 두 번 다 제가 못 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물이 너무 흘러서 그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장면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지. 예, 러셀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게 그 아버지의 뜻이었다니.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이 있다고 해도 아들을 그런 비참한 죽음의 길에 내모는 그런 신은 나는 믿지 않겠다. 러셀이 그런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거 소용없습니다. 르셀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셀이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가 우리를 얼마나 참혹하게 만드는가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좀 더 깨닫게 됐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혹함이 살점이 찢어지는 이런 참혹함으로 오지 않고 아주 그럴듯하게 모양이 아주 좋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 살점이 끊어지고 그 속에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속에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독감 때문에 죽고 싶은 이런 처참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지고 사람을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부부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애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한꺼풀만 마음을 열면 그 속에 얼마나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외로움, 아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을 가지도 해결이 안 되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이런 맹물 같은 아니 맹물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런 허드렛 물과 같고 이런 비참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하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집이 마리아의 언니의 집이었는지 동생의 집이었는지 사촌의 집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마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낭패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10년, 20년 살아 생전에 두고 저 머저리 같은 놈이 아들 장가 보낼 때 그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잔치가 흥이 다 깨져버렸다고 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동창 친구,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는 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품으시겠습니까? 또 마음에 그 기대를 품을 뿐 아니라 그 기대를 그들에게 표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천국 가면 그때 그 하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저는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허드렛 물을 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 물이 아구까지 차있던 게 아니고 퍼서서 어떤 건 한 반통 차이고 어떤 건 한 뭐 3분의 2 차이고 그걸 전부 꽉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우리가 말하는 4말 내지 6말 정도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그런 큰 항아리 6개가 현관에 있었다는 얘기는 결례용 물로 필요한 양이 그만큼이었다는 건 식구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다는 겁니다. 하인들도 있고 뭐 가족들이 적어도 아무리 그 당시가 대가족 제도라고 해도 수십 명의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 이 하인들이 직접 그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 물을 갖다 부어서 채워놓았던 하인들은 그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는 것을, 아니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금방 지금 물 갖다 채워놓았는데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떠서 갖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욕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잔치집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미리 말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 봉투라도 하나 집어줬을까요? 그래서 찍소리 안 하고 물을 떠다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뭐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좀 이해하려고 해도 참 말 안 되는 일을 자주 벌이십니다. 자주가 아니라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은퇴하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왜 아프간에 갖다 처박아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기 외에 장로가 아프간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꼭 가겠다면 남미로 가라. 아니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파송 예배만 딱 드려주고 돈 한 푼 후원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파송 예배만 따가고 이제는 끝이요. 그리고 그 장로 내외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참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말 안 되는 소리를 자주 하시는 걸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셨다면 당신이 지금 잘못 예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자주 경험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한테 순종하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곧 길이 보일 것이다 하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 빨리 좀 보여주시든지, 몇 년이 지나도 안 보여주시면서 좀 더 참아라 그러고, 사람을 이렇게
말려 죽일 작정인지 도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바라보면 꼭 물 갖다 부어놓고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물 갖다 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상황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놀라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믿음을 가지고 좀 움직여보다가 조금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면 낙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 큰 적입니다. 마크 부케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얘기가 한 토막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뭐 우리는 이런 세일 잘 안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 게르지 세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써던 걸 쫙 펴놓고 그거 판매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따라다니면 굉장히 좋은 걸 싼 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자기가 써던 걸 이런 식으로 게르지 세일 하듯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사탄이 두목이 대장이 써던 거니까 이걸 염가로 사서 가지고 가면 자기들의 귀신으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탐욕에 아주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탐욕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도록 만들면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 특히 예수 믿는 인간들을 쓰러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그 탐욕에 매겨져 있는 가격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수군거림이 더 비쌉니다. 교회 안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간단하게 죽입니다. 그냥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군거림보다 더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도구들이 많이 풀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비싼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길래 이렇게 비싼가 하고 귀신 무리들이 거기 모여서 보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과 심지어 교만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꺾을 때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는고 하니까 낙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크 부케넌이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낙심은 해도 큰 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낙심 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러나 그 낙심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은 허드렛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 삶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아유 하나님 그만두세요, 그냥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와 놓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해서 이 낙심에 무너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실은 세상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이런 결과를 흔히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조사에서 그동안에 좀 더 비싼 포도주가 또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 조사에서 확인한 가장 비싼 포도주는 한 병에 2억 원 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1985년 런던 크리스티스 경매장에서 요만한 한 병에 2억 원에 팔린, 이건 먹는 포도주가 아니고 상품 포도주입니다. 아주 오래된 포도주인데 이게 딱 10잔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 잔에 2천만 원입니다. 포도주 한 잔에 2천만 원짜리 한번 드셔보고 싶습니까? 아유, 내 팔자에 무슨 그런 포도주를 맛봐.
그런 포도주 한번 맛보고 살면 막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탐욕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짓된 눈입니다. 그거 마신다고 해서 뭐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뭐 그거 마신다고 해서 허영심만 늘어나지. 여러분, 그거 없다고 해서 아유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당신 자신을 2억 원짜리 포도주보다 훨씬 값비싼 포도주로 만드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값비싼 포도주로, 향기로운 포도주로, 세상의 아름다운 냄새를 거룩하게 채워갈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악취가 가득한 세상 속에 풍겨내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적어도 100여 명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는데, 여러분 매주 목장 모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생생한 선교 현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장 모임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목장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선교 헌금을 만들어서,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생일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생일도 좀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때 이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목장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섬기는 걸 계획하시고, 또 방문도 한 번씩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우리 파송 선교사 14분, 협력 선교사 18분을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